오빠 유치원 버스 타는 거 배우려고 집에 가는 길에 유리는 꼭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클로버 하나 톡 따서 들고 가는 거. 신호등 앞에서 초록불을 기다리며 세이크로바 만지자 만지자. 오빠가 안 올라와서 오빠가 안 올라와서 서울가 빨리 내려오면 되잖아. 우리는 오빠가 자기를 데리러 올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이제 자전거도 혼자 씩씩하게 잘 타는 유리를 보며 또 자랐구나 세상 느껴봅니다. 좋아한다 나왔어요? 좋아한다잖아. 좋아한다잖아.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잖아.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누가 좋아해요? 싫어한다. 누가 좋아해요? 엄마랑 아빠. 엄마랑 아빠고 소율이? 응. 오빠가 못생겼다고? 응. 오빠 잘생겼잖아. 오빠는 지율이 안 좋아해. 오빠가 소율이 안 좋아한다고? 응. 아니야. 오빠가 소율이 얼마나 잘 챙기는데. 소율이 늘 챙겨주고. 아니. 소율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아니. 아니게 뭐가 아니야. 아까 오빠가 먼저 갔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네. 오빠가 먼저 갈 수도 있지. 오빠가 먼저 간다고 소율이 싫어하는 건 아니야. 싫어. 오빠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소율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엄마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야. 오빠가 먼저 다투지 않냐. 먼저 가면 안 돼? 응. 친구는 먼저 가도 돼? 아니요. 친구도 먼저 가면 안 돼? 소율이가 제일 먼저 가야 돼? 네. 그런 게 어딨어. 친구도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다고 소율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안내. 안내가 뭐야? 안내가 안내가 뭐야? 켄터키 후라이드 전전해요. 빠밤. 소율아 거기 넣으면 안 돼. 나무띠 거기다 넣으면 어떡해? 소율아 커튼 그렇게 하면은 찢어져. 원희는 유리가 자기 새 책상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의 다섯 번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유성 매직으로 낙서를 해서 속상해하며 울었죠. 이름 스티커도 붙이고요. 그런다고 안 할 유리는 아니어서 또 낙서를 했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나쁜 행동을 반복하기에 저도 일부러 수상 사인펜을 들고 유리 책상에 줄을 그으며 유리를 나무랐어요. 그랬더니 원희가 옆으로 와서 엄마 유리한테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유리 책상을 물티슈로 빡빡 닦더라고요. 아, 또 그런 원희를 보면서 뭉클했답니다. 맨날 네 해놓고 또 오빠 책상에다 낙서해놓고 그러면 안 돼. 꼭 지켜야 돼요. 응? 이렇게 꼭 안으면 다야? 네. 애교로 해결하려고. 애교하다. 안 돼요. 이게 뭐예요? 뭐가 뭐예요? 이거. 물감이요? 물감? 응. 지혜요? 응. 어린이집 갔다 와서 엄마랑 그림 그릴까? 네. 먼저 가고 싶다고? 먼저 가. 서 있어. 서 있으라고? 응. 엄마 천천히 내려갈게. 소율이 먼저 가서 신발 신어. 계단도 유리가 먼저 내려가지 않으면 짜증내고 화를 낸답니다. 엄마 내려가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좋아, 하원 후 언니가 유리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올까요? 나야 나. 뭐의 친구 보나. 나도 다정한 원이. 동생 신발도 신겨주고 치약도 짜주고 세수도 도와주고 일을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누구나 아직도 다음에 친구를 기다려. 어떤 친구가 올까요? 나야 나 뽀의 친구 오빠 뽀뽀해주는 거야, 서유리? 책 읽어줘서 고마워서 그래? 아이, 예뻐해줘. 오빠 아파. 오빠가 지금 서유리 책 읽어주는데 왜 그래? 왜 오빠가 뽀뽀하지 말라 그래서? 오빠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서유리한테 책 읽어주는 중이야. 왜 서유리 오빠한테 뽀뽀해주고 싶어요? 오빠가 싫대 뽀뽀. 지금 책 다 읽고 읽어줘. 뽀뽀해줘 그러면. 책 다 읽고. 갑자기 또 뽀뽀를 한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발로 차지 말고 오빠 도망갔다. 나 소율이가 전에 엄마랑 같이 노래 불렀지? 네. 당신 덕에 살아요. 나는 살아요. 불렀지? 그래서 소율이가 너무너무너무 귀엽다고 소율이가 3등을 했어. 축하해요 우리 소율이. 네. 그래서 3등을 해서 이진아 가수님이 소율이한테 햄버거 선물을 준 거야. 응, 소율이 이미 지금 감자튀김 먹고 있죠. 감자튀김 엄청 좋아한답니다. 소율이 맛있게 먹어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소율아. 네. 소율이 엄마 덕에 살아요? 네. 진짜? 전에는 네. 소율이가 엄마 덕에 안 살아요 그랬잖아. 네. 엄마 물 더 주세요. 물 더 주세요? 아니 물 더 주세요. 알았어요. 물 주원이는 줄게요. 엄마 덕에. 진짜? 주원이 엄마 덕이 살아요? 엄마 덕을 살아요. 진짜? 아, 고마워요. 이진아님 감사합니다. 우리 소율이 잘 먹을게요. 그리고 우리 그
하루천사와 양아치님께서 생일이셨는데 생일 이벤트로 퀴즈를 냈는데 제가 얼떨결에 맞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싸이버거 쿠폰을 받았답니다. 오늘 이제 햄버거 먹는 날이에요. 하루천사와 양아치님 감사해요. 이진아님 잘 먹겠습니다. 안녕.